포인트 3번 바로 가기 키 가겠습니다. 우리가 숏컷 그러면은 지름길, 손쉬운 방법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가는 키, 그 다음에 또 단축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윈도우 10에서는 이제 바로 가기 키라는 표현을 쓰니까 가겠습니다. F2번인데요. 우리 F1번은 어디 갔나요? 어허, 윈도우즈 10에서 F1번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Excel하고 Access에는 여전히 도움말이에요. 알고 가셔야 되겠죠? F1은 도움말, Excel하고 Access에서 윈도우즈에서는 Win키 누르고 F1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웹 도움말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도와달라 그럴 때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번 도와달라 그러면 미안하니까. 그래서 F1 한 번만 도와줘, F1 도움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윈도우즈에서는 Win키 누르고 F1번. 그리고 F2 가겠습니다. F2는 이름 바꾸기예요.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F2E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죠. F2E 이름 바꾸기. 그런데 여기 우리 여기 가기 전에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기능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F 들어간 게 기능키냐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F가 function의 약자예요. function. F-U-N-C-T-I-O-N. function 그러면 기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Excel에서는 함수입니다. 알아두시면 도움 되겠죠? 아, 그 F가 function의 약자구나. 그래서 F1번서부터 F12번까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기능을 활당시켜 놨다고요. 그래서 F 들어가는 게 기능키예요. 이제 됐고. F2는 이름 바꾸기예요. F2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죠. 당연히 파일이나 폴더에 선택한 항목에 대한 이름 바꾸기다라는 거. F2E 이름 바꾸기 됐고요. 그 다음에 F3. F3 같은 경우는 파일 탐색기에서 이제 윈도우즈 10에서는 파일 탐색기라고 부르죠. 윈도우 7에서는 윈도우즈 탐색기라고 불렀었죠. 이제는 파일 탐색기. 내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탐색하는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 또는 폴더를 검색합니다. 검색. 우리 이 검색이라는 단어가 말이 좋아 검색이지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폴더 찾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검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F3은 검색이에요. 그러면 F3, 3, 인삼을 찾아라. 인삼을 검색하라. 우리가 인삼을 검색한다고 얘기하진 않죠. 찾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삼을 찾아라. F3 찾기 검색. 그 다음 F4. F4 같은 경우는 파일 탐색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주소 표시줄 목록을 표시해줍니다. F4 주소 표시줄. F4 주소 표시줄. F4 4 주소. 우리 사주 그러면 또 뭐 생각나세요? 사주 팔자 생각나시죠? 또는 나 저거 좀 사주소. 사주소. F4 사주소. 그 다음에 F5. F5는 활성창을 새로 고칩니다. 새로 고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우 새로 와라. 오우 새로 와라. 오우 F5 오우 새로 와라. 이렇게 새로 고침. 근데 얘는요 컨트롤 플러스 R도 같은 기능이에요. F5 컨트롤 플러스 R. R은 뭐의 의미일까요? 리프레시. R-E-F-R-E-S-H.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컨트롤 플러스 R. 아, 영어 단어 말씀드리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또 그 질문 의견이죠. 질문이 아니고 영어 의미를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되신다고 글 올려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추가하는 강의가 바로 그런 강의예요. 여러분들 모든 우리 컴퓨터 용어가 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어 단어의 뜻을 아는 것 자체가요 바로 이해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네, 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뜻을 알면 좋아요. 컨트롤 플러스 R이 새로 고칩니다. 무조건 외우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R이 리프레시, R이 F-R-E-S-H 새롭게 하다라는 그 R이다라는 걸 알면 당연히 새로 고침이 되는 거잖아요. 일석이조죠. 영어도 공부하고. F5는 새로 고침, 컨트롤 플러스 R. 그 다음 F6, 6 같은 경우는 창이나 바탕 화면에 화면 요소들을 순환. 순환은 뭐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F6은 순환.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순잔치. 육순. 우리 기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서
2단 쪽에 제가 암기 속속 해가지고 다 해드렸고요. 우리 문제집에서는 이제 지면상 그 못해드렸지만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6은 순환, 육순, 육순잔치. 그다음 F10 같은 경우는 활성 앱, 요새 앱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APP,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 앱, APP, PC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래서 윈도우 10에서도 이제는 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 워드 프로세서 시험에서는 아예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부른다 아래 이렇게 명시를 해버렸어요. 뭐 같은 의미예요. 뭐 이거 써라 저거 써라 뭐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F10은 앱의 메뉴 모음 활성화입니다. 메뉴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 F10 열 F10 열이 10이니까 열매 모음 매 모음 열매 모음 이렇게 그래서 F1번서부터 F1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이번에 파일 관리 가겠습니다. 파일을 관리해 주는 건데 우리 컨트롤 C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 C, C는요 copy 카피의 약자입니다. 복사 선택한 항목을 복사해 준다. 그런데요 이건 또 뭡니까? 컨트롤 플러스 인서트. 아 얘도 돼요? 네 얘 됩니다. 근데 왜 만들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여쭤보셔야 되겠죠. 네. 아니 컨트롤 C 하나 갖고도 되는데 얘도 간신히 오는데 그죠? 컨트롤 플러스 인서트도 돼요. INSERT 인서트는 무슨 뜻이 있어요? 삽입. 그래서 우리 워드 프로세서 한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에서 인서트를 한번 누르면 수정, 한번 누르면 삽입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인서트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한번 누를 때마다 인서트는 삽입이다. 좌우지간 컨트롤 플러스 인서트도 컨트롤 플러스 C하고 같은 기능이에요. 복사. 그 다음 컨트롤 V 이거 이제 원래 V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V로 발음하겠습니다. 컨트롤 V, 컨트롤 B 얘는 붙여넣기요.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한 걸 붙여넣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Shift 플러스 인서트도 가능합니다. Shift 플러스 인서트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하시고 컨트롤 인서트, 시프트 인서트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세요. 됐네요. 근데 어느 분이요 C는 카피인데 V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거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리거든요. 썰렁하긴 하지만 컨트롤 V의 V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필기해드리면 쭉 보시다가 나중에 막 웃으세요. 붙여넣기에 붓자입니다. 붓. 좀 뾰족하게 발음을 하면 좋아요. 붙여넣기. 네. 이래서 컨트롤 V가 붙여넣기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여기다가 붙여넣으세요. 여기다가 붙여넣으세요. 여기도 붙여넣으시고 뭐랑 비슷할까요? V랑 컨트롤 V의 V랑 비슷하죠. 뭐 믿거나 말거나 이래서 컨트롤 V는 붙여넣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컨트롤 X. X는 당연히 잘라내기인데 이 X가 뭘 뜻할까요? 그렇죠. 가위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잘라내기. 됐네요. 우리 미용할 때 필수 도구 아니겠습니까? 가위. 그래서 컨트롤 X의 X는 가위 모양을 땄다라는 거. 이 세 개는 아주 필수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A. 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하거든요. 그럼 A는 도대체 뭘 뜻할까요? 그렇죠. ALL ALL 컨트롤 플러스 A는 모든 항목 선택, A는 ALL ALL을 뜻한다라는 거고 컨트롤 플러스 D 얘는요 우리 딜리트 하면은 삭제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딜리트 선택한 항목을 삭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휴지통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휴지통이라는 장소 휴지통은 배우게 되지만 D에서 배울 때 하기로 하고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딜리트가 삭제라는 뜻이 있듯이 그런데 컨트롤 플러스 D도 돼요. 그럼 여기서 D는 뭘 뜻한다? 딜리트. 그렇죠. 이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F4. 컨트롤 플러스 F4인데 F에 팍 죽을 사자 써서 팍 죽어라. 얘는요. 현재 활성된 문서를 닫기. 컨트롤 플러스 F4. 근데 같이 알고 가실 게 또 하나 있어요. Alt 플러스 F4. Alt 플러스 F4는 알게 뭐야 팍 죽어라 어플리케이션 앱의 종료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활성 문서에 닦이고, 알트 플러스 F4는 알게 뭐야 팍, 마찬가지로 죽을 사자 써서 알게 뭐야 팍 죽어라. 알트 F4는 어플리케이션의 종류예요. 이번에 이제 캡처 가겠습니다. 캡처가 무슨 뜻이에요? 캡처는 화면을 그대로 따온다라는 뜻입니다. 별거 없어요. 프린트 스크린 키. 스펠링은 길지만 별거 없어요. 스크린은 뭐예요? 화면이죠. 화면을 프린트하겠다. 그 의미 더 이상 없습니다. 뭐 간단해요. 화면을 프린트하는 거. 화면 전체를. 그런데 클립보드에 복사라고 돼 있죠. 클립보드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클립보드는 무슨 뜻이냐면, 클립이 뭐야? 클립. CLIP. 이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동그랗게 돼 있고 약간 철로 돼 있나요? 그다음 보드, BOARD, 판. 그러니까 이 클립보드를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종이 끼우게 판 이렇게 나와요. 아, 종이 끼우는 판이요. 약간 뒤가 좀 딱딱하고요. 그다음 위에는 이렇게 종이를 끼울 수 있는. 우리 음식점 같은 데 가 가지고 주문했을 때 뭘 주문했고 나한테 얼마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껴서 주지 않습니까? 종이 거기 끼우는 거, 조그마한 거, 그것도 클립보드예요. 종이 끼우게 판. 근데 우리가 종이 끼우게 판 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 클립보드라고 얘기한다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클립보드 이제 아시면 되는 것 뿐이고, 화면 전체를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거 프린트 스크린 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왔었어요. 프린트 스크린만 누르는 게 아니고 Alt를 눌러요. Alt. 여기서 Alt의 A, Active. 제가 항상 수업할 때 말씀드리는 A를 Active라고 생각하세요. ACTIV, Active는 무슨 뜻이에요? 활성, 살아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활성창은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왔었어요. 왜요? 아니, 프린트 스크린 이렇게 누르면 그냥 클립보드에 복사되는데 전체가 Alt는 활성화된 창만 클립보드에 복사된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일을 냈어요. 이번에는 윈도우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자. 얘는 스크린샷 자동 저장이 돼요. 어머머, 야, 좋다 이거죠. 그런데 윈도우 10에서 또 일을 냈습니다. 얘는 강추예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입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시프트 플러스 S요. SS. 얘는 화면 부분에 스크린샷을 생성합니다. 웬만한 캡처 프로그램 버금가요. 이제 웬만한 캡처 프로그램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컨트롤 윈도우 키 누르고 Shift 플러스 S. 컨트롤이 아니고. 자, 그럼 얘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 잠깐 빠져나오고요. 자, 지금 여기서 한번 갈까요? 제가 지금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누르고요 Shift 누르고 S를 눌렀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보세요. 화면이 약간 흐려졌죠. 그리고 위에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 사각형으로 캡처해주는 도구고, 얘는요 자유롭게, 그 다음에 얘는 창, 전체 화면 캡처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 누를게요. 사각형 캡처. 우리가 지금 배운 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각형 모양으로 캡처를 뜨는 거예요. 웬만한 캡처 프로그램 뭐 버금가지도 않겠네요. 뺨치겠네요. 자, 누르게 되니까 오른쪽에 캡처가 어디로 들어간다? 클립보드에 저장됐다라는 거잖아요. 얘를 눌러요. 그러면 캡처 및 스케치 화면이 뜹니다. 네, 여기서 보세요. 색깔 선택하고 필기도 돼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당연히 저장도 되고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복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캡처 프로그램이에요. 뭐 나중에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하나 더 살펴보세요. 형광펜 기능도 있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이게 캡처 및 스케치. 시작 메뉴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컨트롤, 그 윈도우, 제가 자꾸 컨트롤이라 그러네요. 윈도우 키 누르고 Shift 플러스 S를 누르셔도 돼요. 웬만한 캡처 프로그램보다 더 편합니다. 손에 익으시면, 물론 지금 사용하고 계신 캡처 프로그램이 더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은요 자기 몸에 손에 익은 게 제일 편한 거라고 하죠. 자, 오지간
윈도우 키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S 화면 캡처, 화면 부분에 스크린샷을 생성해 준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겠죠. 새롭게 조심하시고요. 자, 직접 한번 보여드렸고, 요거는 이제 종료하는 건데 ESC요. 우리 ESC 키는 어디 있나요? 우리 키보드 왼쪽 편 맨 위에, 그죠? 혼자 뚝 떨어져 있죠. 우리 독도처럼 ESC를 지키자라는 거죠. 자, ESC는요, 뭐의 약자냐면 ESC 뒤에 AP, escape, 탈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현재 작업을 중단하거나 나가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입력한 데이터를 cancel, 취소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ESC, escape, ESC 키 또는 escape 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ESC. 의외로 ESC가 escape의 약자라는 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알고 가시고요. 현재 작업을 중단하거나 나갈 때. 그 다음에 아까 Alt 플러스 F4 알게 뭐야 박주거라 나왔네요. 얘는 활성 항목, 그러니까 항목을 닫거나 또는 활성 앱을 종료할 때 쓴다라는 거. 문서가 아니에요. 문서는 컨트롤 플러스 F4였고, 활성 앱을 종료, 활성 항목을 닫거나 활성 앱을 종료하는 게 Alt 플러스 F4예요. 그 다음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ESC, 얘는 좀 달달달달달달 애워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 윈도우에서 작업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작업 관리자가 열립니다. 작업 관리자, 작업을 관리해주는 작업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ESC 이거 달달달달 애우시고요. 오늘 한 10번만 눌러보세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ESC 이거 동시에 누르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가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고요. 컨트롤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그 다음에 ESC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들어가게 되면 프로세스 탭이 있어요. 프로세스, PROCESS, 프로세스는 처리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작업 끝내기가 있어요. 이 작업 끝내기로 문제가 되는 작업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작업 관리자니까요. 애우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 예전엔 얘가 작업 관리자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는 잠금, 사용자 전환, 로그 아웃, 암호 변경, 그리고 작업 관리자 들어갈 수 있어요. 요 차이점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ESC 하고 컨트롤 알트 딜리트 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컨트롤 한 거. 물론 아까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배웠지만 X 하고 보세요. 컨트롤 Z 얘는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컴퓨터 사용할 때 실무 작업할 때 도움이 되죠. 취소요. 내가 방금 했던 작업을 캔슬하는 작업이에요. 컨트롤 Z, 컨트롤 G, 컨트롤 Y는 방금 전에 취소한 걸 다시, 그래서 다시 액션, 다시 실행. 여기서 액션이라는 거는 어떤 작업, 우리가 한 행동,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도움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써드린 것뿐이에요. 컨트롤 Z, 실행 취소, 컨트롤 Y, 다시 실행.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SC, 얘는 시작 화면 열기 또는 시작 메뉴 열기. 그래서 우리 키보드의 윈도우 키를 누르는 효과나 똑같다라는 거죠. 컨트롤 플러스 ESC.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작 C, 컨트롤의 C, ESC의 E, CE.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시작 화면 열기, 바로 그거예요. 시작 화면 열기 시 이렇게요. 컨트롤 플러스 ESC 시험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탭,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알트 누르고 탭. 뭐 이제 슬슬 혼돈 오고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잘 참으셔야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알트 누르고 탭 키예요. 이 탭이라는 거는 이동의 개념이 있어요. 얘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열려있는 모든 앱 사이를 전환합니다. 요 화살표 키를 이용한다는 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웬만큼 쓰이는 키는 다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알트, 그 다음에 탭,
화살표로 이동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우리 마우스 가운데 있는 그 동그란 거 휠 단추 있지 않습니까? 얘를 드래그, 위로 드래그 아래 드래그 하면요, 우리 바탕화면 아이콘 크기가 변경돼요. 이것도 재밌는 기능이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요. 컨트롤 플러스 휠 다운추 드래그. 그 다음에 요번에 Alt를 이용하는 거. Alt 플러스 P는요, P는 파일 탐색기예요. 파일 탐색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미리 보기 창이 표시가 됩니다. 또 한번 누르면 숨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보기 창 표시 오른쪽에. 그 다음에 Shift 같이 눌러줘요. 얘는 세부 정보 창. 요 두 개는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Alt Tab, 아까 탭이 무슨 뜻이 있다 그래서 이동의 개념이죠. 그래서 열려있는 앱 간 전환이에요. Alt Tab, Alt 누르고 Tab, Alt ESC, 얘는 열린 순서대로 항목을 순환합니다. 그 다음에 Alt Enter, Alt Enter는 선택한 항목에 대한 속성이에요. 속성이라는 게 우리가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프로퍼티라고 그래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프로퍼티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Alt Enter인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알고 싶어요. 그 사람 속으로 엔터, 엔터가 들어가다, 입력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알고 싶다, 들어가서. 아, 속성 표시. 이렇게 알아두세요. Alt, Enter, 알고 싶다, 그 사람의 속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속성 표시. 그 다음에 Alt, Space, Bar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Alt, Space, Bar는요, 창 조절 메뉴, 이거를 갖다 바로가기 메뉴라고 표시를 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활성창의 창 조절 메뉴인데 그거를 또 바로가기, 창 조절 메뉴 표시 이렇게 불렀다가 또 바로가기 메뉴, 활성창에 이렇게도 불러요. Alt 플러스 스페이스 바 조심하시고요. 이제 시프트 나왔네요. 시프트, 시프트 플러스 F10번을 누르면 얘는 바로가기 메뉴, 이것도 시험 문제 간혹 튀어나와요. 바로가기 메뉴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는 Shift 플러스 F10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는 삭제 아니겠습니까? 삭제인데 휴지통으로 보내지 않고 완전 삭제. 완전 삭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휴지통 할 때 또 나옵니다. Shift 플러스 딜리트예요. Shift 플러스 딜리트, Shift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D 삽입을 할 때 또는 DVD 삽입을 할 때 Shift를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세요. CD를 삽입하면 그 CD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실행이 안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ift를 누릅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했는데 요즘은 좀 뜸하죠? 아, 그럼 안 나오겠네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CD를 집어넣을 때, DVD를 넣을 때 자동 실행되는 걸 갖다가 막고 싶다, 그때는 Shift를 누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윈키. 제가 항상 바로가기 키를 설명을 드리면서요, 왠지 지금 죄송해요. 왜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방법은요, 강의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시고 해보시고, 물론 시간상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못해드리는데 아마 하나하나 다 해드리면요 이거 1시간 2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기 키는 여러분들이 애워지는 건 먼저 애우시고요. 그리고 자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또 문제를 풀면서 애우시는 게 좋겠죠. 모든 게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자, 윈키. 윈키 얘는요, 시작하면 열기, 아까도 했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ESC, 물론 당연히 한 번 더 누르면 닫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윈키 누르고 D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 표시 및 숨기기. 우리 윈도우즈의 특징, 새로운 기능 할 때 에어러 피크, 에어러 스냅, 또요 에어러 쉐이크 흔드는 거 할 때 배웠던 거죠. 컨트롤 플러스 윈키 누르고 D. 제가 오늘 왜 컨트롤 자꾸 얘기하죠?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D, 바탕화면 표시 및 숨기기. 그러니까 이 D가 디스플레이 나타나게 하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 또 이거는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윈도우 키 누르고 E.
이 E가 익스플로러, EXPLORER 탐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탐색기잖아요. 탐색기. 그래서 파일 탐색기 열기가 윈도우 키누르 E를 누르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애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익스플로러 당연히 그걸 알고 있으면 더 편한데 제가 기가 막힌 걸 말씀드릴게요. 자, 윈도우 탐색기 할 때 이 탐 보세요. 탐색기 하고 탐이라는 글씨를 쓸 때 스톱. 왜요? 아, 가만 계세요. 이게 뭐랑 같습니까? 알파벳 E. 아,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E 누르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네, 어느 분이 제가 이렇게 또 써드리는데 스톱 하시더라고요. 탐색기의 탐입니다. 여기에 알파벳 E.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요, 이게 뭐였지? 탐을 딱 보면 알파벳 E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많이 쓰여요. 저는 항상 많이 이용합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E, 제가 이렇게 탁 누르면요 옆에 계시다가 뭐 누른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는 게 힘입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E, 파일 탐색기 중요합니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윈 키 누르고 L, 여기는 PC 잠금 또는 계정 전환이죠. 잠금이니까 뭐겠어요? Lock, L-O-C-K 맞습니다. 또 나왔네요. 윈 키 누르고 M, 모든 창 최소화 M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M 똑같이, 얘는요 모든 창을 최소화했잖아요. 복원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왜요? 요거 반대로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그러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또 윈도우 키 누르고 R 나왔네요. R, 이게 실행 대화 상자. 이 R이요 RUN, RUN, 뛰다. 컴퓨터에서는 뛰는 걸 뛰다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실행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윈 키 누르고 R을 누르면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리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T 작업 표시줄 아래쪽 작업 표시줄 기억나시죠? 작업 표시줄에 앱을 순환합니다. 엔터 누르면 순환되고요, 그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외우셔야 돼요. 윈키 누르고 U, 접근성 센터 열기. 이 접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윈키 누르고 U를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자,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새로 나온 거예요. 윈도우 10에서 이제 향후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 낮다, 당연히 높다 그러죠. 윈키 누르고 V, 태권 V, 태권 V 여러분도 아시죠? 그 로버트, 태권도 하는 로버트. 태권 V, 가, 그냥 V로 가겠습니다. 클립보드 열기, 아까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Shift 누르고 S 눌렀을 때, 캡처했을 때 화면 오른쪽에 클립보드 떴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누르지 않으면 사라지거든요. 어? 그럼 어디 갔지? 그때 컨트롤 V를 누르는 거예요. 클립보드 열기,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 끼우기 판 열기. 그리고 얘는요 윈도우즈 10에서는 제어판이 출제 기준에서 빠졌고 설정이 들어왔거든요. 시작에 설정에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클립보드라고 있어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지금 화면 녹화 상태라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클립보드 들어가게 되면 보세요, 여기요 클립보드 검색 기록 아래에 토글을 켜서 활성화 시켜야 돼요. 요거는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올 뿐더러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어, 컴퓨터 샀니? 이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돼? 뭐 윈도우즈는 뭐가 깔려있고 CPU는 뭐고 램은 용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윈드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키 같이 있죠. 퍼즈 브레이크.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열기입니다. 시스템 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시스템의 속성, 어떤 CPU, 어떤 램, 윈도우 정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 퍼즈 키하고 브레이크 키는요 데스크탑 일반 키보드에는 있거든요. 근데 노트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퍼즈 키하고 브레이크 키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없어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노트북 키보드에는 안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윈키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우리 돋보기요. 돋보기라는 게 이렇게 크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윈키 누르고 마이너스 누르게 되면 확대한 걸 다시 축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ESC가 아까 탈출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돋보기 끝내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윈키 누르고 플러스, 뭔가 플러스라는 거는 확대의 개념이고 마이너스는 축소 개념이고, ESC는 아까 제가 탈출이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돋보기를 탈출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가기 키 길게 강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바로가기 키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자꾸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지겨울 정도 들으세요. 뭐 제 목소리 좋지는 않지만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애웠는지 안 애웠는지 한번 리바이벌도 하시고, 그리고 실습을 간단한 거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면 돼요. 네, 바로가기 키 마치겠습니다.